우리 함께 4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4장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고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절 읽고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행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이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인식을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부를 비워 부을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김광 선생님이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영적인 낙관주의, 세상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뭐 여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지키실 거야라고 하는 이게 막연한 기대가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한 내용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혼인잔치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듣지도 않고 돌아가고 심지어는 그 초청한 종들을 잡아서 후역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초청한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게 되는. 하나님 말씀 분명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받고 적용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명확하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이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 뭐 왼쪽으로 누워 이렇게 했는데 이 오른쪽으로 눕는다는 개념이 어디로 눕는 건가? 어느 방향으로 해서 오른쪽일까요? 뭘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쪽, 해가 뜨는 동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 있고 기록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 이제 북쪽과 남쪽
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추해 볼수 있는데, 이것이 또 이게 100%다라고 주장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 왼쪽인지, 아니면 동쪽을 등에 대고 오른쪽 왼쪽인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주석을 세 가지 주석을 찾아봤는데, 세 가지 주석에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부분들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자기 해석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석도 그냥 이름 없는 주석, 뭐 아무나 쓴 주석이 아니라 꽤 그래도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그런 주석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석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1, 2, 3, 4번 중에 어떤 주석은 1번을 지지하고 어떤 주석은 2번을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어떤 뜻으로 기록하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말씀이 의미가 없고 힘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정말 멸망 앞에, 심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은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계속 말씀하고 또 그냥 말로만 하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시청각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말씀 시간에 PPT를 사용을 하는데, 뭐이 장단점이 있어요. PPT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냥 귀로만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고 듣고 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야,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서 전해. 이렇게 그냥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뭔가 자꾸 액션을 하고 뭐 연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이 몸으로 보이는 또 실제로 이렇게 시청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헛된 꿈을 꾸고 있고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잘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제 짧은 뭐 구절이라서 전체를 쭉 훑어보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4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 에스겔 4장에는 이제 한세 가지 정도의 이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공격당하는 이와 같은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에워싸서 사다리를 세우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사극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쟁할 때긴 사다리를 가져다가 성에다 딱 걸치고 이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 용도로 성을 공격하는 이 방식입니다. 또 사다리만 아니라 흙으로 언덕을 쌓고, 가끔 보면 이제 이 성이 높거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면 어떤 그 공격을 하냐면 성 밖으로 흙을 쌓습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 오르기까지 흙을 높게 쌓아가지고 이제 이 공격하는 진영에서 이흙 토성을
밟고 이제 적의 성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을 쌓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공성태는 뭔지 아시나요? 이게 사경에 보면 막이문 같은 거 부수기 위해서 이큰이 통나무 같은 거, 그리고 앞에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 수레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이제 쭉 끌고 가서 문을 쾅 부딪혀가지고 이 잠겨 있는 문을 이렇게 뚫거나 아니면 돌과 돌 사이를 이제 찧어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게 하는 이런 공격 도구입니다.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정도 공격을 하고 이 정도 준비를 하면 이 성이 함락되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낙관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될 것이고 함락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이제 더 이상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심판의 모습이고, 이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이 뭐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너희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스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을 이제 예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에는 네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에스겔에게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30년 동안 이제 이 죄악을 담당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유다의 죄를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때 어떤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영역에 대해서 에스겔이 마치 우리 주님처럼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로 볼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담당한다 이런 얘기만 딱 단어만 나오면 아 예수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모든 말씀이 그렇게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자꾸 성경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해라고 하죠. 영적인 해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남들은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 가지고 희한한 의미들을 자꾸 부여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전에 어떤 분이 이제 아주 뭐 이제 훌륭한 설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라 그래서 들어봤더니 훌륭한 설교를 하긴 하더라고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물을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몇개 있었어요? 그몇개 있는 것부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여섯 개가 있었다. 여섯 개는 뭐냐? 뭐 인간적인 숫자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여섯 항아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항아리는 믿음의 항아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탁 얘기해요. 두 번째 항아리는 기도의 항아리입니다. 기도의 항아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막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감동은 되는데 저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반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어떤 성경의 흐름이나 내용들을 잘 모르고 들으면 굉장히 신선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저런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그 목적, 가나 혼인 자체는 그분이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기적을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뭔가 나만 특별히 깨달은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또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게 말씀하시고 지금 성경 진리가 대부분 다 드러나 있고 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새로운 뭔가를 진리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교훈이나 깨달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장 5절 6절 뭐 이렇게 390일 40일 오른쪽 왼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좌측으로 390년, 오른쪽으로 40년 합치니까 430년 이 동안 죄악을 담당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마치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런 것과 이제 연수가 딱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고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받은 그 고난처럼 앞으로 고난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390년, 뭐 40년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해석이 다양하게 있는데 390년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들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분열이 돼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 포로 귀환 때까지 그러니까 약한 393년 정도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약 390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유다의 40년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 때부터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되는 이때까지의 40년. 그러니까 39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해야 되는 이런 시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또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작정하고 할때막 팔을 걷어올리고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태도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임박하고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실 뜻을 가지셨고 일을 실행하실 것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뭐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뭐이 고난을 피할 길도 주시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이야기하는 것, 또 줄로 동여가지고 더 이상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이 고난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심판의 확실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그 390일 동안 먹되. 밀은 보통 이제 좀 부유한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곡식이고요. 보리는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먹는 곡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밀만 가지고 떡을 만들 수가 없고 보리만 가지고 떡을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콩과 팥과 조와 귀리까지 이것을 가져다가 이제 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 떡을 해 먹는 건데 맛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게 맛있게 먹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끼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심판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궁핍과 기근이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겟씩 때를 따라 먹고.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또 구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우리 이 도량, 이 단위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지금의 부분하고 좀 결부시켜서 해석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20세겟씩 때를 따라 먹고, 그러니까 뭐 그래 뭐 하루에 뭐 밥을 먹으라고는 하시네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세겟이 약 11.4g이에요. 20세겟이면 228g이죠. 우리가 한 끼에 먹는 그람수가 얼마나 될까요? 라면 하나가 몇 그램이죠? 라면 하나가 한 120g 정도 돼요. 라면만. 거기 우린 물도 넣고 계란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면 한 그릇 끓이면 그게 몇 그램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최소한 500g 내지 600g 정도 뭐 물을 많이 넣거나 뭐 이러면 이제 뭐 1kg까지 가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고깃집 가면 1인분 더 주세요. 그러면 왜 고기 한두점 정도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게 이제 1인분이거든요. 180g에서 뭐 많이 주는 가게는 200g도 주고. 그러니까 딱 그만큼이에요. 1인분. 그거를 얼만큼 하루에 먹는 거예요. 하루에. 우리가 이제 한끼 먹기에도 사실 이제 부족한 그 양을 가지고 하루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한 흰은 3.67리터입니다. 그래서 6분의 1 흰은 한 600ml에 좀 우리 500ml 생수병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하루 동안 200g 정도의 떡하고 빵하고 한 600g 정도 600ml 정도의 물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정도만 먹고 살으라 그러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환경에 이 먹을 것조차 없는 것이죠. 이 기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12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보통 이 떡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숯에 굽거나 나무로 인해 이렇게 굽는 구워서 먹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이 목재도 없는 거예요. 불 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분을 피워가지고, 마른 인분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고, 그러면 그들에게 이 심판의 결과, 이것은 레위기나 뭐 민수기나 이런 데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순종하면 너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궁핍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이 죄로 인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궁핍과 기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도 이제 얘기하는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무나 이런 걸 태워가지고 떡을 해 먹어야 되는데 그 없으니까 이제 인분을 마른 인분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 떡을 구워 먹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좀이 포로되어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제 이 절로 잡혀가면 뭐 끝장날 것 같아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들로 흩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그곳에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유대 민족으로서 풍습과 또 그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대로 먹지 못하고 이런 부정한 떡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신령한 복도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척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는 곳,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떠난 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을 상실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이 내가 말하되 아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포로로 잡혀와서도 참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겠지만 이 더러운 음식들을 먹거나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 에스겔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다면 참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넘어짐. 그래서 우리가 이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그냥 처절한 이 고백 이런 곳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학습된 결과들인 거예요. 학습된 결과들. 자꾸 우리가 뭔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인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상담 공부를 하는데 이 상담 공부하면서 되어지는 내용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과정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고충으로 토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대부분 이 부정적인 경험들이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는 이 자신감도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두렵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이 질병이 오게 되기도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에스겔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이 과거의 얽매이고 나는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 주일날 들었던 대로 우리의 욕구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야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들이면 의에 들이면 의에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육체를 가지고 악한 일에 들이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무엇에 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스겔처럼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참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대신 쇳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할 테니까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분을 통해서 니들이 정말 지금 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저주받고 하나님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에스겔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저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또 어필을 하니까 하나님이 쇳똥으로 인분을 대신해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이 정말 절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의 또 말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이런 분이신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길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죄악 중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니다. 이 죄는 정말 이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이 죄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 정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께 다시 구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예언들을 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편에 서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에 이와 같은 말씀이 몇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사정이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면서 이 완고해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 다른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하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죠. 완악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디까지 하나 한번 보자.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정도 할 때쯤 되면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말 해도 안 듣고 저런 말 해도 안 듣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냥 계속 우기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래 정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격려하는 게 아니죠. 그냥 포기하는 그 길을 가서 고생 좀 해봐야 네가 깨닫게 되지 하면서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와 같이 돼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그냥 내 방식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 네가 알아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주님 이제 포기하게 되시는 거죠. 그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들, 긍정적인 말씀들을 붙잡고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 에스겔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이키고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아,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먼저 살피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죠. 힘든 과정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까지 갈지, 얼마나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와 같은 마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성도님들을 많이 뵈면서 참 위로가 됐어요. 뭐 이번에 이제 좀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 지침상으로는 좌석수의 70% 저희 의자 숫자가 몇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지금 예배당에 있는 의자 수를 합쳐보니까 한 69개 정도 돼요. 뭐 피아노 의자까지 합치고 뭐 이러면 70개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기준은 의자 좌석수의 30%까지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몇 개입니까? 70개에 30%면 21개. 21명 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오전, 지난 주일날 보니까 성도님 참 많이 오셔가지고 기쁘게 또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할수 있을 때 모이고 함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기를 또 누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더라고요. 참 감사가 되었고 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요일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런 데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군포번영로 성도님들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김광장님 통해서 예스겔을 선택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48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정말 더 말할 수 없는 이 죄악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부분들을 예스겔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길로 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정해진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고 안타까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한 예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것도 누리고 싶어 하는 이와 같은 욕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패하는 삶, 좀 연약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써 나아가는 에스겔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다라고 하는 여하튼 고백을 할수 있는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를 권면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